보통 그런 분들 많아. 내 발이 삼각발이다, 별발이다, 뭐 차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고쳐지지 않을까. 아니,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 방금 진짜 닭살 돋았어. 이번에 이 하늘색, 내가 원래 하늘색을 되게 좋아해. 역시 트알의 이 매력인가. 30명이 입고 조깅을 할 때 와, 정말 예쁘더라고. 어우, 예쁘더라고. 아, 3기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더라고. 1기, 2기를 하셨던 분들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이제 꽤 된단 말이야. 봤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만의 바이브가 있어. 그 파이팅 넘치는 바이브가 있단 말이야. 역시 트위달 3기도 꿀잼, 꿀잼 예상이야. 이게 전문 영화 론도야. 론도 가운데 두 명을 두고 이렇게 패스 돌리는 게임이지. 그래서 10개, 15개가 돌아가면 막 왜 론도 이러면서 막 이제 푸시업 시키고 막 이러는 게임인데, 패스는 원래 길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건 이제 좁은 공간에서 짧게 주고받는 게 목적이어서, 짧은 거리 안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패스 훈련을 처음에 도입했지. 패스 드릴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패스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체력 훈련 겸 힘들 때 정확하게 임팩트 맞추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진행이 되는 거거든. 처음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옆으로 뛰거나 공을 보지 않고 뛰다가 공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조건 공에 시선을 주면서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사이드 스텝으로 하는 걸 유도시켰지 처음에. 이 사이드로 움직였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공이 잘못 오더라도 내가 항상 반동이 준비되어 있고 사이드로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된 자세란 말이야. 그래서 공이 일로 가더라도 반응할 수 있고 반대로 가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좁은 데서 이렇게 옆으로 공을 보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항상 공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이드 스텝으로 움직여줘야지만 공과 이 선수,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습관의 차이거든. 내가 패스를 주면서 상체가 뒤로 가는 사람이냐, 패스를 주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냐가 됐을 때, 이 앞으로 가는 게 습관이 되면 멀리 수로 패스를 줄 때 내가 굳이 뛸 필요 없잖아. 안 뛰면 그만인데, 우리가 하는 훈련처럼 조그만 공간에서는 항상 움직이는 게 좋고, 움직이더라도 내가 항상 상체가 실려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서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려고 했지. 처음 아마추어에서는 고개 돌리는 건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한 게 뭐냐면 고개를 돌리고 몸을 열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들어올 때 공이랑 같이 돌다 보니까 수비수가 내가 심지어 이렇게 한번 봤더라도 내가 다시 공을 봤을 때 이 수비가 얼마큼 가까이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돌면 주로 이렇게 박는 경우가 많아, 수비수랑. 그래서 체크를 해주고 몸을 열어놓으면 실가 이쪽에서 오는 게 보여지면 이때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1개 때 썼던 발로 맞고 돈다든지, 혹은 다시 리턴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몸을 열어서 반대로 간다든지, 이 동작까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턴이라고 하지. 이 몸이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신유석님, 아, 500만원 점점 마음이 아프네요. 흐흐. 혹시 드론은 맞추신 분이 보상하게 됐나요? 유석님, 그 뒤로 그 친구가 고할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난도. 노예 계약 총신 계약 했고요. 아, 리우 마코리우스님이 문홍 감독이 영국 가서 축구 배우셨냐라고 물어봤는데, Yes, my friend. I'm from England and I learn from England. Yes, my friend. 네, 여러분들 고할래 이제 유튜브 항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꼭 구독해주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